짠아,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쭈빼기.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 제가 서큘의 왕자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은 저희가 에어컨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면 좋지만 한여름에 캠핑 가가지고 사용한다고 뭐 가성비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서큘로 버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서큘 관심 많으신 분들만 지금 여기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 10가지 오늘 서큘레이터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는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큘레이터 오늘 10가지 한번 리뷰 한번 드려보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괜찮네 생각 드실 만한 것들이 있으신지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고요 특징들이 다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큘레이터입니다. BFL, 친숙한 브랜드죠. 그 버팔로에서 나온 캠핑용 서큘레이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카카오톡 많이 이용하잖아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접근성이 쉽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3단계까지 불이 들어오고요. 지금은 밝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단계로 풍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요거는 1단인데 1단이 자연풍이에요. 굉장히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풍량이 조절되는 그런 자연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이 미풍, 중풍, 강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4000이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높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 이 다리 결합은 이렇게 그 저희가 많이 아는 이 크레모아사의 이런 제품과 똑같습니다. 삼각대 이렇게 돌려서 끼는 방식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4분의 1인치 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각대 같은 데에다도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한 지 좀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끼끼끼끼끼 거리는 이런 단점은 좀 있어요. 예, 여기 삼각대 여는 것도 삼각대 열 때도 약간 끽끽거리는 이런 앤틱한 느낌 살릴 수 있는 그런 서큘레이터입니다. BFL의 캠핑용 서큘레이터였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이 D큐브의 서큘레이터는 가성비가 좀 좋았던 제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포변에 조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3단계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1, 2, 3단계 이렇게 눌러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버팔로 제품이랑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게 타이머가 돼요. 그래서 1시간, 3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타이머 조절이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 주시고 그러고 뭐 주무신다든지 이러실 때 사용하기에 좀 유용하겠죠. 이렇게 돌려주시면 해체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세척하고 그러고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체결 방법이 스크류예요. 네, 스크류로 이렇게 돌려서 체결을 합니다.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이런 크레모아의 이런 제품들은 조금 오래 사용하면 여기가 좀 이렇게 헐거워지거든요. 들고 다니다 이렇게 빠지거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가끔씩 저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그냥 그 스크류로 돌려버리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또 장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의 장점이자 치명적인 또 약점은 무엇이냐, 각도 조절이 굉장히 위에까지 많이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하면 할수록 조금 헐거워집니다. 예, 조금 헐거워져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 육각 렌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육각 렌치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헐거워지면 쪼여라. 예, 쪼여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여러 각도로 막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예, 요런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서큘레이터입니다. 자, 세 번째 제품입니다. 카고 컨테이너의 서큘레이터입니다. 요 제품은 지금 현재 68,000원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가방이에요, 가방. 예, 정말 지금 앞으로도 소개시켜 줄 가방 중에는 이 가방이 가장 좋다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튼튼한 하드 케이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튼튼한 그런 모양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하드 케이스를 줍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D큐브랑 비슷하게 돌려서 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4분의 1인치 홀도 있어서 또 삼각대라든지 다른으로도 활용이 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방금 전에 있는 요 D큐브랑은 또 차이점이 뭐냐면 뒤에 고리가 있냐 없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타프 펜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죠? 근데 요거는 위에 천장에다가 걸어두고 이런 식으로 비너 놓고 걸어두고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고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무가 있어서 좀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비너 같은 거 여기다 올려놨을 때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큘이 있으면 이렇게 막 미끄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요거가 그걸 잡아주는 거죠. 요거를 그렇게 되어 있고 풍향은 이제 4개 4단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 타이머도 4단계로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열어서 분리하고 세척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엽이에요. 오엽인데 굉장히 조그만 오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은 V600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V600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아시잖아요. 뒤에 있는 이 고리는 칸이 퉁퉁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려요. 중간중간.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놨을 때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게 딱딱딱 걸려줍니다. 그런 점은 사실은 여기 저는 요거는 좀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고무 파킹이 있어요. 요거는 탁자 위나 뭐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받침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렇게 각진 그런 삼각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성을 좀 높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가장 오래 사용했던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 샀던 거고 크레모아 V600입니다. 세 개의 큰 그런 날개가 있고요. 뭐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돌려서 빼고 이렇게 끼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4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시간도 이렇게 조절 4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카고 컨테이너 이 서큘이랑 V600이랑 가장 많이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람의 느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세게 해놓고 한번 두 개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4단이고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카고 컨테이너의 서큘레이터는 이 바람을 직선으로 싹 쏴주는 게 있고 크레모아는 약간 이 분사돼서 좀 이렇게 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고요. 그냥 제가 쇠 봤을 때 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때려 박는 그런 바람은 카고가 좀 더 센 것 같다. 또 그런 바람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거는 한번 두 가지 한번 판단해 보실 분들은 그 샵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번 두 가지 다 있는 샵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크루카입니다. 이 크루카의 서큘레이터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가장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이제 그 풍향이랑 시간이랑 이런 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 이게 조명도 되고요. 조명도 이렇게 조명이 6가지 종류로 그러니까 두 가지 색깔에 밝기 세 가지 종류씩 해가지고 6가지로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띡 소리가 나면서 여기에서 극초음파가 나갑니다. 소리 막 이런 건 안 들리긴 하는데 여기에서 극초음파가 나오면서 벌레를 쫓아내준답니다. 사실은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기를 딱 보시다시피 5엽이에요. 5엽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엽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V600보다 그 날개가 2cm가 커요. 그래가지고 좀 바람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강하게 좀 설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강으로 해봤을 때 강합니다. 네. 확실히 강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크레모아의 1040입니다. 1040. 크레모아 600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핸들링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카고 컨테이너의 이 서큘 같이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딱딱 걸려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걸려주니까 팬이나 이런 게 놓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편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렇게 돌려줘서 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삼각대를 돌려서 체결해주는 거는 600 플러스랑 똑같습니다. 그 대신 요거는 조금 더 뻑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지금 좀 이것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지금 2년째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도 짱짱하게 그 조절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인치 홀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런 삼각대, 더 큰 삼각대에다가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항상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연장 키트를 이렇게 좀 출시를 하면서 요 뒤에 요거를 이렇게 빼서 돌려서 이렇게 살살살살 빠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살살살살 돌리면 빠지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서 요거를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놓고 상위에다가 안 쓰고 그냥 바닥에다 놓고 사용도 이런 가능한 정도의 그런 높이가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세다고 생각이 돼요. 소리도 조금 더 크지만 그만큼 바람이 더 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날개가 크고요. 바람도 이렇게 세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V600이 최대 풍속이 5.8mps래요. 1040 요거는 6.4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훨씬 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 용량은 이게 7800이고 이게 1400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날개도 크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좀 커서 그런지 최대 풍속으로 했을 때는 7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 다. 그리고 그 제일 저단으로는 32시간까지 가능하다라고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사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번에 구매한 그 제품입니다. 날개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제 9인치 대형 무선 서큘레이터인데요. 어디 건지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알리에서 그냥 산 거고. 요거 앞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 리모컨 자석이 달려가지고 여기다가 잃어버리지도 않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면 되고요.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 그리고 이쪽에 시간 타이머, 여기는 풍량, 요거는 조명, 예, 이런 식으로. 예. 볼 수 있고, 요거는 뒤에서 온 오프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온 오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으로 올려 줘야 이게 작동이 합니다. 띠 소리가 나면 작동이 되고, 뒤에서도 보시면 여기서 그냥 조절이 가능한 거는 뭐냐면 풍량 1, 2, 3, 4단계. 아, 굉장히 세요. 예. 그리고 요거 타이머. 예. 1시간, 3시간, 6시간 타이머가 되고요. 요렇게 1, 2, 3단계, 1, 2, 3단계, 요렇게 1, 2, 2단계밖에 안 되네. 1, 2단계, 요렇게 조명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리모컨이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사실은 1040, 크레모아 1040이랑 비교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차별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좀 할인받아서 4만원에 샀어요. 4만원, 4만389원에. 정확히 4만389원에 샀어요. 굉장히 저렴한 것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거죠. 여기 있는 이것들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데, 그냥 보시면 펜 크기 가장 크고, 뭐 디자인 뭐 깔끔하고, 조명 들어오고. 그런데 4만원이라니까 사실은 가장 경쟁력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경쟁력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좀 길기는 해요. 1040 정도의 길이가 보이는데, 요거는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돌려서 끼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맞춰서 돌려서 끼는데, 이거는 반대예요. 크레모아랑 좀 반대로 돌려서 낍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가의 소재를 사용해서 뭐 저렴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뒤에 이 핸들이나 이런 거예요. 핸들 같은 경우에 이게 고무 재질입니다. 그냥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제품들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쇠로 된 것도 있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그 제작비를 좀 줄이지 않았나, 예, 생산비를 좀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분리할 때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요거는 날개가 8개, 8엽. 8엽입니다. 8엽 제품. 바람도 굉장히 좀 센 것 같고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 붙여놓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이 스노우라인의 서큘레이터예요. 뭐 이런 서큘레이터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저희가. 바람이 셀 수밖에 없을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컨도 위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리모컨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서 의자 같은데 앉아가지고, 자, 요거는 터치형이에요. 터치형.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작동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지금 풍량이 어떻게 되는지 3, 4, 터보 꾹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나무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연풍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터치는 안 먹힙니다. 그리고 쭉 누르고 계시면 이제 1단계 2, 3, 4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시간 설정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4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됐고, 회전 스노우라인 측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전용 가방이 없다는 거. 예. 요즘에는 사실은 가방 때문에 캠핑용품을 사신다는 분들도 많은데 가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가 좀 약간 힘들어요. 가방을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캠핑 다닐 때 좀 잘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파세코 11인치 제품이에요. 제가 이것도 거의 크레모아 600 플러스 살 때 거의 같이 샀는데, 요거의 장점은 폴더블. 예, 이렇게 수납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요 밑에를 이렇게 딱 당기면 이렇게 폴더블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여기에 부직포 같은 가방을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잘 못 쓰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 안타깝다. 이런 거는 이 정도 되면 하드 케이스는 가지고 있어야지. 예. 그래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쭉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이 뭐였냐면 코드를 연결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2200mAh가 있어요. 야외에서 배터리 없, 전기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시원하잖아요. 야, 굉장히 시원하네. 자,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이거 미세 조절이 가능해요. 8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단계로 풍속을 조절하시면 되고,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이머 1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까지 되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모컨이 있습니다. 예, 리모컨이 있어서 리모컨으로 풍속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산 지 좀 돼서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 자석이 다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서 부직포를 다이소 가가지고 부직포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예,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직포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리뷰가 끝났으니까 옆에다 두면 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죠. 타프 밑이나 이런 데가 블랙 코팅 돼 있고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그 아래 그 열기가 이 순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밑에다가 딱 틀어 놓으면은 그 안에가 진짜 조금 약간 상쾌해지는 게 진짜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업용 선풍기 많이 쓰십니다. 신일이라든지 뭐 기기라든지 바툼 뭐 이런 제품들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신일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가성비를 생각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선이 연결돼 있죠? 유선으로 샀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6만 원대에 샀던 것 같은데, 무선 제품이 한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뭐 비싼 게 18만 원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당시에는 내가 오토캠핑만 다니는데 뭐 무선이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저 유선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유선으로 샀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회전 안 되고요. 그냥 위아래로만 됩니다. 위아래로만 되고 공업용 선풍기라서 일단은 그 바람의 세기가 다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그리고 일단 이 펜 자체가 14인치라서 굉장히 셉니다. 2단계 소리도 굉장히 커요. 대신 3단계 이걸 거의 다 3단계로 놓고 사용하는 거니까 소리 엄청 크죠. 소리 엄청 크지만 굉장히 시원하다. 기존의 이런 캠핑용 서큘레이터들은 이거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타프 밑에 순환시킬 때는 이거만한 게 없어서 저는 요거는 이제 항상 타프 밑에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제가 요거 무선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펙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써본 결과 유선인데 저는 오토캠핑만 다니니까 거의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아니면 저는 이제 파워뱅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뱅크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캠핑용 서큘레이터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더 좀 제가 사용해본 그런 리뷰들을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좀 생각이 돼요. 영상 안에 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많이 더우실 텐데 서큘레이터 선택하시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훗 돌아옵니다. 짜바! Thank you.